한 달에 최고 20만 원을 주는 기초연금이 오는 25일 지급됩니다. 연금 지급액수는 늘었지만 산정 기준이 강화되면서 제주에서는 250여 명이 받던 연금을 못 받게 됐습니다. 김찬연 기자입니다. 매달 기초노령연금 7만 4천 원을 받아오던 이순민 할아버지. 기초연금 제도 시행을 앞두고 연금이 20만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지만 받던 연금마저 못 받게 됐습니다. 최근 배우자가 사망하면서 산정 기준이 월 소득액 139만 원이던 부부 가구에서 87만 원 이하인 단독 가구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생활에 좀 많은 타격이 있지만 그거를 갖다가 뭐 우리가 국가에서 한다고 그러는데. 이 씨처럼 기준이 바뀌거나 재산이 늘어 연금 대상에서 제외된 노인들은 255명이나 됩니다. 국가의 그 회원권 있지 않습니까? 뭐 승마, 골프, 요트 회원권을 소유하고도 탈락을 시키는 등 이번 기초연금은 조금 강화된 편이 있어서. 255명을 제외하고 기초노령연금을 받던 노인들은 자동으로 기초연금을 받게 됩니다. 오는 25일 하위소득 96%에게는 20만 원이, 나머지 4%는 소득 수준에 따라 2만 원에서 18만 원이 차등 지급됩니다. 그야 오죽 정부에 고마운 일이라기. 그건 고마운 일이고. 지금 모른다는 거라, 지금 금액을. 그래서 불안한 거지. 한편 새로 신청한 1,900여 명에 대해서는 금융조회 등을 거쳐 8월부터 연금이 지급됩니다. 충분한 논의와 검토 없이 시행되는 기초연금제도. 또 다른 복지 소외자를 양산하는 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찬연입니다.